광주 시립 사진 전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립으로 운영되던 전시관입니다. 폐관한다는 소식에 시민들도 참 아쉬워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사진 작가분들이 충격이 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작가의 광주 시립 사진 전시관 폐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박하선 위원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16년 개관 이후에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된 건데요. 광주 시립 사진전시관 이 폐관 전에 예술계와 상의가 없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알고 보니까 이 일이 연초부터 시청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모양인데, 네.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통보조차도 개인이나 단체가 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6월까지 하는 전시를 기준으로 시립 사진 전시관이 문을 닫게 된다는 그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야 알게 된 것이거든요. 네. 사진 작가들이나 동호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 난리인데요. 이 놀라운 사실에 너무도 충격적이고 또 네. 사진 분야를 무시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성토한 것은 물론이고, 사진가나 동호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조차 문화도시 광주에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시정돼야 한다고 격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광주 시립사진 전시관 폐관을 막으려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위원장님께서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떤 활동을 현재 진행 중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암만 해도 단체로 뜻을 모아야 되겠다 싶어서 2주 전쯤에 급하게 결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참여 단체는 광주 미협 사진문과 한국 사진작가협회 또 빛고울 사진가 포럼 등이며 얼마 전 비상대책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고요. 네. 광주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시립 미술관장을 만나서 항의 차원에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SNS를 통해서 시립 사진 전시관 폐관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지금 천여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 시립 사진전시관 측에서는 뭐 대안 공간 논의라든가 또 공청회를 통해서 좀 다른 뜻을 또 접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비대위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요. 네. 놀랍게도 지금까지 저희들은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어떤 말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로지 어쩔 수 없는 폐관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뿐이거든요. 예, 심지어 책임 있는 공무원이 저희 대표단 면전에서 하는 말이 전임 시장이 좋아해서 만든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대안 공간 제시는 없었단 얘기네요. 예, 전혀 없고,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네. 예,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우리 시민들 이런 사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몇 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치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저희들은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도 없는 건가요? 전혀 그런 말도 없고요. 네. 뭐 언제 허었다는 그런 말도 없고 아무 통보도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놀라운 것이고요. 저희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 지금의 건물이 흘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로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지금의 전시관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꼭 불가피하다면은 그에 상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전혀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고요. 네. 또 단지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좀 사정을 해서라도 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감당 공무원들이 거의 귀를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처사는 마치 현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음 재선에 악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하는 식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관 저희들은 광주시장의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아주
지금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통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얼른 신속한 대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예. 예, 이 문제는 사실 어느 사진가들이 뭐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네. 단지 잘못된 행정에게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광주답게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이게 설립되었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진가들한테 저희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5년도 되지 않아서 폐관한다 하니까 사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이 사진 전시관에 많은 예산을 써왔던 것도 아니거든요. 네. 사진 전문 큐레이터 한 명 임명해 달라고 해도 번번이 거절해 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광주에 많은 전시관과 갤러리가 있기는 한데 특화되어 있는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끝난 비엔날레를 보더라도 전시된 작품들 절반 이상이 사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류에 부응해서 특화된 사진 전문 전시관이 꼭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광주 시립 사진 전시관 폐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하선 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